작가님, 매운 족발 진짜 맛있는데 우리 간식으로 먹게 하나만 사갈까요? 아까 짜장면 드신다. 그 짜장면은 식사고요. 저거는 간식. 그 족발을 간식. 조금 그런가요? 그러면 진짜로 하나 사갈까요? 예. 아 맞다, 나 세제 사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저건 제가 살게. 아.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어서 오세요. 족발 죽자 하나 주세요. 대짜가 지금 세일 많이 하는데 대짜로 하세요. 아, 아니요. 그 중짜로 주세요. 네. 소스는 뭘로 드릴까요? 소스요? 그냥 줄 수 있는 것 다 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준영 씨 차례. 좋아요. 이 더 이 아 저 페페 아 내가 조용한 밤에 속삭인 내 방에 드리운 별빛 고된 내게 인사할 건네 수고했어 모두 잠든 까만 밤 나만 잠을 잊은 밤 저 먼 별빛처럼 빛나는 내 맘 아득한 시간 지나 내게 닿은 별처럼 이게 뭐예요? 아이 드림캐쳐라는 건데요. 악몽을 막아준대요. 작가님 작업하시면서 짬짬이 푹 잘 주무시라고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이제 이사도 하셨으니까 새 집에서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참. 예쁘네요. 그러게요. 아이 나름 열심히 고른 건데. 안 받으셔도 괜찮아요? 아, 원래 모르는 번호는 안 받아요. 그날은 미안했어. 그러려던 건 아닌데. 요즘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냥 네가 상처받는 게 싫었던 건데 과했어, 내가. 나야 뭐
아이, 나는 내가 나 안 챙겨도 되겠다. 네가 나 이렇게 잘 챙겨주는데 뭐. 아 맞다, 나 오늘 신대륙 작가님 이사하는 거 도와주러 갔는데 짐 풀다가 우리 사진 봤다? 예전에 막 울고 웃고 나 이 옷 입고 저 옷 입고 하면서 찍었던 그 사진 기억나? 그때 되게 재밌었잖아, 그치? 재밌었어. 너랑 같이 있어서. 피부병기를 드라마로 리메이크하고 싶대, 신지원 감독이. 드라마... 신지원 감독님이면 완전 히트메이커 아니에요? 글로벌 OTT 마블릭스에서 제작할 작품으로 검토 중이래. 진짜 대박! 이거 만약 성사되면 저희한테 진짜 소원이시잖아요. 네오넵툰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야, 지금 완전 타이밍 즐기는데요? 아, 그 신대륙 작가한테도 아주 엄청난 일인데요? 아, 당연하지. 엄만 PD, 신대륙 작가한테도 얘기 잘해놔. 얘기하고 말고 가 어딨어요? 당연히 좋다 그러지. 안 하고 싶어요. 어, 중요한 건 리메이크가 되면 피부병기의 부가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슈물이도 분명히 될 거고. 저는 그냥 제 만화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뿐이에요. 피부병기는 애초에 만화로 떠올랐던 내용이고 다른 장르로 리메이크하고 싶진 않아요. 만화로 소통하고 싶으시잖아요. 피부병기가 처음 세상에 오픈됐을 때 작가님의 반응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혼자 방 안에서 만화를 그리실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이셨어요. 피부병기가 영상화가 되고 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작가님의 만화를 만나게 돼요. 작가님께도 분명 멋진 경험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만약에 성사가 안 되면 피디님한테 안 좋은 건가요? 그렇긴 하지만 작가님의 선택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강요가 아닌 부탁드립니다. 할게요. 정말요? 피디님한테 필요하신 거면 할게요. 감사합니다, 작가님.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꼭 잘 이끌어볼게요. 저, 아,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아, 괜찮아? 아까 넘어질 때 좀 접질렸나 봐. 괜찮아. 테이핑 잘하네. 성수 시절 내내 했던 게 이거니까. 아이, 가위를 사올 것 같아. 고마워. 괜찮아, 이제? 응, 준영이 너는? 나? 아까 바닥에 넘어졌었잖아. 아, 괜찮아? 아, 아. 아이고, 오빠, 안 괜찮네. 잠깐만. 손목 한번 돌려볼래? 괜찮아진 것 같아. 그래? 다행이다. 이거 꼭 집에 가서 나중에 찜질 해줘야 돼. 마음아. 응.
아니다. 그냥 지금 얘기 안 할래. 응? 나중에. 나중에 제대로 얘기하고 싶어. 뭐야? 궁금하게.